평소에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? 매사에 정성을 다하고 정갈한 사람이었습니다. 군더더기가 없이 꼭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지길 원했죠. 여러모로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. 평소에 아내분이 외부 활동 같은 건 안 하셨습니까? 왼다리 하늘 위로 들어 올려 숨 마시고 내쉬면 왼무릎 가슴 가까이 왼무릎을 왼무릎 오전에 2시간 요가를 하는 것 외에는 뭐 별다른 활동은 없었습니다. 아, 가끔 집으로 주부들을 초대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. 집사람 살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.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내였습니다.